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차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옆에 나오 계십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남일 사무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사무관님, 네. 사실 이 사전 청약은 정말 국민 여러분이 네.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궁금한 것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네. 제가 오늘 질문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네. 정말 성심성의껏 알려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사실 사전 청약은 여태까지 공공 분양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공 같은 경우에 입지도 좋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시세 대비해서 참 저렴해서 좋은데 네네. 아쉬웠던 게 네네. 이 평수 네네. 좀 작았단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브랜드도 조금 아쉬웠었고. 네, 근데 이제 이 민간 사전 청약이 이러한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시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민간 사전 청약이 네. 이런 평수라든가 브랜드 이거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네네. 어떤 것들인지 예, 네.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분양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수가 좀 작고 브랜드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행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브랜드도 다양하고 평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은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 장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원하는 입지의 장소에서 2, 3년 미리 조기에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게 되면 내 집 마련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 계약금이라든지 별도의 금전 납부가 없기 때문에 예, 집을 우선 공급계약 받은 안심을 받은 다음에 2, 3년 뒤까지 어떤 그런 자금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 청약은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다른 청약 주택에 마음이 들다면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후에 그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본인에게 그 청약 대기자들에게 네.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네네. 뭐 평수라든지 브랜드 외에도 그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쉽게 정리하면 일단 내가 원하는 지역에 네네.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네네. 그다음에 자금 계획도 좀 여유 있게 네네. 세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당첨 지위도 네네. 그냥 포기하고 나서 네네. 또 다른 단지에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네네. 굉장히 장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네네. 작년에 네네.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제외가 됐었는데. 뭐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적용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은 아무래도 자격이 좀 엄격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좀 힘든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작년 11월 달에 어떤 그런 1인 가구라든지 네. 그 고소득 맞벌이 부부라든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특별 공급에 자격에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대상을 좀 확대해가지고 30% 물량을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전 청약에도 계속 11월 이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차, 6차 뭐 민간 사전 청약에 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좀 그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은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맞아요.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려면 네. 결혼도 해야 되고 네네. 애도 낳아야 되고 네. 그리고 소득도 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네, 참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네. 뭐 다행히 이제 작년 11월 달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인가요? 좀 네.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1인 가구나 네네. 아니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네네. 아니면 이제 좀 소득이 많은 네네. 이런 부부들 에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30% 정도는 추첨제로 네네.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 그동안에 좀 억울했던 분들, 이번 기회에 좀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언론상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 사실 사전 청약은 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공공에서 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네. 이렇게 민간에도 사전청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다섯 번째예요?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라는 얘기는 그동안 네 번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네 번 동안의 반응이 어땠는지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부터 시행해서 벌써 지금 다섯 번까지 시행했는데 지금 네 번까지는 이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률로 일단 그 열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 왔는데 1차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평택고덕단지의 1순위 경쟁률이 69대 1이었습니다. 오, 예. 예 그리고 굉장했네요. 네네. 2차 때는 인천검단이 82대 1. 오. 평택고덕이 77대 1. 오. 예. 그리고 3차에는 파주운정에서 1순위 경쟁률이 74대 1. 네, 그쪽도 괜찮았죠. 네네네. 네. 그리고 4차는 인천검단에서 40대 1이라는 네.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네. 이걸로 봤을 때 이제 수도권의 좋은 입지, 뭐 네. 물론 뭐 지방이라든지 뭐 입지에 따라서 조금 경쟁률이 차이가 있지만 네. 이렇게 그 4차까지 해오면서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매우 좋은 수도권의 입지 좋은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숫자만 봐서라도 네. 매번 보셔서 확인하셨겠지만은 네. 예, 그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뭐 5차, 6차 마찬가지겠죠? 네네. 뭐 기대 뭐 네. 이제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네네. 아마 5차, 6차도 이렇게 사실 집을 사고 싶은 뭐 마음은 다 똑같은 거니까 네.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이 네. 앞으로도 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네. 이렇게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사실 집을 빨리 구입해서 빨리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게 참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네, 누구나. 네. 근데 이게 사전 청약이다 보니까 네. 본 청약까지 기다려야 되고 네. 그리고 본 청약 이후에도 또 입주까지 좀 기다려야 하는 네, 기간이 네. 되게 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전 청약에 네. 당첨되신 분들은 내가 언제 입주할지 네. 이게 조금 걱정인 거예요. 네, 그렇죠. 과연 이게 언제쯤 네. 입주가 가능할까요? 네, 이게 사전 청약은 컨셉 자체가 보통 일반 청약은 착공시 때 이제 청약을 해가지고 한 보통 2.5년 뒤에 입주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사전 청약은 그거보다 더 앞당겨서 한 착공시보다 2~3년 좀 더 앞에 청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 뭐 보통 4.5에서 5.5년 정도는 네. 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추정되는 거고 네. 사업하는 과정에서 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공사 진행에 따라서 네. 조금 이제 소요가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전 청약 그 모집 공고문에 보면은 추정 그 본 청약 추정 일자와 본 입주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입주 시기가. 그걸 예 한번 추정일이긴 하지만 꼼꼼히 한번 확인하시고 네. 더 정확한 어떤 날짜를 원하시면은 그 사업 주체에 매번 확인하셔가지고 좀 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사실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우리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마음이야 빨리 이렇게 그렇죠. 진행시키고 싶겠죠. 네, 빨리.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뭐 인허가 문제라든지 뭐 착공 문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그래도 또 우리 국토교통부가 열심히 또 막 다그쳐가지고. 네. 뭐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좀 포기하고 또 그런 선택의 포인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게 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첨은 됐지만 사전 청약에 뭐 언제든지 취소하고 만약 기다리는 과정에서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또 거기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이제 사실은 이런 사전 청약이나 이런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좀 많은 분들이 여쭤봤던 그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특별 공급을 넣은 그 다음 날 또 바로 1순위 청약에 좀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보통 이제 특별 접수일이 특별 공급 접수일 다음에 1순위 접수일로 들어가는데요. 네. 그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특별 공급에 넣고 1순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 공급에서 당첨이 되면 자동으로 1순위 그 접수가 자동 무효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특별 공급하고 1순위 접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인데요. 이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했을 때 당첨이 돼도 다른 단지 뭐 공공이나
뭐 민영 네. 관계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네. 만약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 특공이나 네. 아니면 생애 최초 이런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이 그 두 가지 경우에 당첨되고 나서 네. 만약에 당첨자의 주의를 포기하면 네. 혹시나 네. 어떤 페널티 어떤 네.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네. 이것도 걱정하거든요. 네. 뭐 불이익이 없을까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게랑 관련되어 있는데 네. 언제든지 이제 그 포기할 수 있으면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면 당첨자가 포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주의할 거는 공공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위를 포기했을 경우에 1년 동안 최대 1년 동안 네. 다른 공공사년 청약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네. 이것만 좀 유의하셔가지고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사전 청약은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어떤 제한이 없다. 네네. 뭐 바로 뭐 다른데 청약할 수 있는데 다만 공공의 경우에는 네. 만약에 이런 사전 청약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1년 동안은 네네. 청약 제한이 걸리는 거죠. 네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세 번째 질문이네요. 그 세대주 관련이에요. 세대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자,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오늘 세대주 변경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세대가 분리가 됐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사전 청약은 그러니까 모집 공고가 난 시점 네. 그 이전에 이 세대주가 되어야 네.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네. 자격이 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세대 분리한 시점이 네. 모집 공고 이후라면 네. 이렇게 모집 공고 이후에 세대주가 변경이 됐다면 네. 이때에도 청약이 가능한지 이게 조금 궁금하시네요. 예, 네, 안타깝게도 세대주 요건은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입주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을 하셔야지만 네. 그 세대주 요건을 보는 청약에 한해서는 네. 예,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일 이후에 세대주 변경하면은 부적격으로 아마 그 당첨이 네. 안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조건 네. 이런 조건에서는 그 세대주가 되는 시점이 반드시 모집 공고일 그 이전 네.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이 가능한 거고 모집 공고 이후에 세대주가 되면 그때는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거 부적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청약 요건 중에서 세대주 요건이 없는 것들은 뭐 큰 상관없지만 세대주 요건이 있는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청약 조건 중에 네. 예, 거주하는 지역 거주 요건이 붙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1년 또 2년 이렇게 있는데 혹시 네.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네. 해당 지역에 살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과거에 거주했던 기간도 네. 인정이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반드시 지금 내가 살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네. 이걸 또 궁금해하십니다. 아,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거주 네. 의무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네. 일단 거주 요건은 현재 그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네.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그 입주 거주 요건을 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사전 청약 모집 공고일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네. 본 청약 입주자 공고일 전까지 만약 2년이라든지 1년의 거주 기간을 충족했다면 네. 그러면 이제 본 청약 때 그 당시에 그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한 네.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정리해 보면 과거에 살았던 건 의미가 없다.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이 오산 지역인데 네. 과거에 내가 오산 살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서울 살고 있어요. 네.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네. 그 시점에 네. 그 시점에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거주 기간은 그때부터 네. 이제 본 청약 전까지 네. 1년 네. 또는 2년 요건을 충족하면 네. 그러면 괜찮다는 것. 네. 만약에 충족했다면 네. 본 청약 때 혹시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거죠. 네. 거주 기간만 충족하면 네. 그 당시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네.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주택을 팔겠다라는 네. 주택 처분 서약을 네네. 작성하고 나서 네. 당첨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당첨분이 이게 미분양분이에요. 네네. 경쟁이 없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런 미분양에 대해서 당첨되고 나서 네. 내가 과거에 주택을 팔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건지 네. 이걸 또 궁금하시네요. 네. 그 규제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및 광역시에는
일반 공급 추첨제에 있어서 1주택자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네.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시에 같이 추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1주택자는 당첨된 이후에 입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야지만 네.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데요. 네. 그걸 이제 처분 서약, 처분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네. 만약에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네, 네, 그렇죠. 네, 그, 네. 그렇다면은 그 아무리 1주택자가 그거를 추첨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주택 처분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있으면 주택을 처분해야 되지만 네. 1주택자의 경우에 네, 네. 하지만 경쟁이 없다면 네. 이렇게 미분양이라면 1주택자라도 네. 굳이 주택을 팔 필요까지는 네, 네. 없다라고 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대형 평수의 경우에 네. 아마 앞번 질문하고 살짝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무주택자와 그리고 1주택자인데 그 주택을 처분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우선순위 없이 네.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지 네네. 궁금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시에 추첨에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25% 한해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네. 추첨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응 평수는 이제 추첨제인데 75%는 이제 무주택자가 네. 추첨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25%는 1주택자와 네. 무주택자가 동일하게 네. 같은 조건으로 추첨을 받는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금액입니다. 네. 분양가. 네. 이거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이 사전청약은 이제 미리 뭐 당첨은 됐지만 사실 분양가는 본청약 때 네. 책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이 본청약 때 이 분양가가 네. 어떻게 책정되는지 네. 되게 궁금해 하시네요. 네. 네. 일단 그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그 허그의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네. 분양가 심사 매뉴얼 등에 따라서 일단 추정 분양가를 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본청약은 사전청약보다 2, 3년 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최종 분양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물가 변동이라든지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이라든지 네. 뭐 건축 설계가 변경돼서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지자체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조건이 붙어서 좀 건축비가 좀 변동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 최종 확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분양가가 산정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분양가가 본청약 때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네요. 아니, 아무래도 좀 네. 저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네네. 그냥 마음은 네. 그래도 그냥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만 가지고 네네. 다음 질문에 갈게요. 네. 이렇게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네. 앞서 그 이 민간 사전청약의 장점 설명하실 때 네네. 금전적으로 좀 계획 세우기가 되게 좋다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당첨되더라도 바로 계약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하면서 네. 그러면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일단 사전청약에 당첨이 됐다라고 네. 하면 그 이후에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네. 이런 과정을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네. 이걸 좀 많이 궁금해 하시네요. 네네. 일단 그 사전 청약 했던 경우에는 어떤 그 별도의 금전 납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일단 당첨을 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2, 3년 뒤에 본청약 때 본인이 본청약까지 참여할 마음이 있으면 네. 그때 기준으로 추정 분양, 일단은 금전이 나중에 본청약 때 나오겠지만 현재는 네. 추정 분양가는 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추정 분양가를 기준으로 네. 어떤 계약금 뭐 10에서 20% 뭐 일단 이렇게 중도금 60% 이렇게까지 좀 계획을 네. 세워서 미리 좀 2, 3년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시면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바로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네. 좀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네. 미리 이렇게 당첨됐다가 네. 시간을 두고 조금씩 자금 마련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참 질문 많이 달려왔습니다. 네. 이제 뭐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 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이 사전청약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관님에게 네. 홍보하는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5차 네. 사전 청약이잖아요. 네. 이번에 실시하는 그 5차는 네. 어떤 지구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네.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네. 이번 5차 민간 사전 청약은 오산세교 2지구 네. A13블록, A20블록 두 개 단지에서 네. 한 1,500여 호 공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84제곱미터 평형이 네. 한 대충 750세대, 한 50% 정도 되니까 아, 맞네요. 예, 좀 많은 편에서 좀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입지 오산세교 2지구 입주가 뭐 오산역이라든지 오산대역이라든지 네. 이런 수도권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 편하고 주변에 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뭐 서부우회도로가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단지 주변에는 오산시청도 있고 네. 산업단지도 있고 네. 뭐 가장천 뭐 수목원 종합운동장들이 인접해가지고 네.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많은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네.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뭐 교통 여건이나 네.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 네. 다 잘 갖춰져 있으니까 실거주 목적이라면 참 좋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5차지만 네. 이제 앞으로 6차 글쎄 뭐 7차 8차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6차까지는 제 느낌으로도 아마 계획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6차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사전 청약은 이제 앞으로 공급 택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미리 하도록 맞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고요. 네. 지금 당장 6차 민간 사전 청약은 3월 29일 날 네. 네, 6차 공공 사전 청약하고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때 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니까 그것도 네. 좀 많은 청약 대기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월 29일이니까요. 네네. 제가 뭐 시간이 된다면 네. 아, 시간을 내야겠죠. 네. 한번 또 이렇게 국토부에 내려와서 네. 이런 시가 마련해서 또 6차는 또 어떤 지구에서 네.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더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5차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제4차까지도 그랬고 5차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점들은 제가 언제든지 시간 내서 담당자분과 직접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